앞서는 뜨거운 열기 2018 대학농구 유리그 중앙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에 김세창, 3번에 성광민, 5번에 이진석, 10번에 김성민, 11번에 김한솔, 그리고 14번에 곽동기 선수입니다. 이상현 감독이 이끕니다. 그렇죠. 점프볼 중앙대학교의 선제 공격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상명대학교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레이업 두 점 올려놨습니다. 김세창의 득점 빠르게 돌려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직접 드라이브인 두 점 레이업 문상호 득점 성공. 곽동기가 돌아서면서 포스플레이 성공했습니다. 곽동기 펼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왼쪽 사이드 미드레인지 들어갔습니다. 공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살짝 중앙대학교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고요. 김세창 드라이브인 더블 클러치 성공. 김세창 김세창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김세창의 돌파, 김세창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곽동기 와이드 오픈 석점 올라가네요. 꽂힙니다. 상명대 선수들이 어쨌든 중앙대 선수들의 움직임, 뭐 더블팀까지 포함한 네. 수비에서 움직임을 좀 버거워하는 것 같네요. 네. 곽동기 득점 성공. 이상현 감독이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올라갑니다. 문상욱 석점. 전성환 3초 2초 블락샷.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임세창 아마도 양팀 통틀어 신경이 좀 잘할 것 같은데요. 오픈 찬스 들어갑니다. 두 팀은 좀 잘 파고들었고요. 네.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네요. 상명대도 신민철 지금은 플레이 좋네요. 네, 중앙대학교 득점 성공. 전반전보다는 훨씬 공격의 흐름이 유기적이죠. 네. 네. 석점 올라갑니다. 꽂힙니다. 수비까지 펼치거든요. 네. 수비에 좀 변화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성현 돌파! 하지만 중앙대학교 정진욱 정진욱의 돌파 직접 들어갑니다. 정진욱이 두 점 직접 성공시켰습니다. 웃기는 모습 말고 이처럼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앙대학교 이번에는 좀 멋진 점수로 그렇죠. 네.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성훈 두 점. 그렇죠. 전성환 네. 스크린 곽동기 걸어줬고요. 곽동기에게 다시 한번 곽동기 득점. 그렇죠. 이번에 뭐 두 선수의 센스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2쿼터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어쨌든 상명대는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 다섯 개를 앞섰거든요. 네, 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석 미드레인지 점퍼 들어갔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넷플레이 득점 성공. 지금 활용을 해야죠. 네, 네. 네. 이진석 지금은 노멀 피처스 이렇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식스맨 이후에 이제 선수들이 조금 선수들이 얇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말이죠. 네,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곽동기 득점! 네, 좋습니다. 네. 사이드로 네. 외곽에서 네. 멋진 패스. 곽동기 두 점! 그렇죠. 다시 한번 성공! 지금은 곽동기 선수 플레이를 칭찬을 해야 되는 게 네.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이드 오픈 석점! 꽂힙니다! 신민철 돌파 두 점 올렸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침착했죠. 네. 오픈 찬스 석점 던지지 않았습니다. 가로치기 실패했고요. 다시 한번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허리 찔리면서 지켜주긴 했지만 좀 정리가 조금 있겠죠. 이진석 석점 적중합니다. 이진석 정진욱 다시 한번 김성민 먼 거리에서 올라갑니다. 들어가네요. 샤클락 네. 7초 템포 수전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김성빈의 더블 클러치 들어가네요. 이번 공격이 성공하면 동점 내지 역전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블락샷 이진석 정식이 돌파 사이드로 빼줬고요. 다시 한번 탑으로 직접 김성민이 던져봤습니다. 버저비터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성공했습니다. 네, 김성민 네, 정진욱 곽동기 석점 김성민 꽂히네요. 김성민 선수가 대단하네. 김성민 선수가 3쿼터부터 정진욱 김성민 드라이브인에 나갑니다. 김성민 멀리서 다시 한번 성공. 정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들이 우릴 웜하게 하라. 쫓으면 안 되죠. 네, 김성민 김성민의 2점슛 다시 한번 성공. 해줬을 만큼 좋은 경기를 갖고 있습니다. 거댄 플레이 득점 성공 파스 타운
이겁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속공입니다. 김세창 레이업 2점 올려놨습니다. 김세창 보였는데 네. 이 한 골로 예, 자신이 좀 예, 무리했던 모습으로 만회했습니다. 외곽 석점포 칩니다. 동점을 만들자마자 그렇죠. 빠르게 들어갑니다. 찬스죠 반면에 그렇죠. 네,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페이크 이후에 다시 전성환. 전성환 자유투라인 부근에서 뱅크샷 성공. 그 중앙대가 예, 확실히 수비가 네. 빠르게 돌아 들어갑니다. 두 점 레이업 성공. 그렇죠. 한 골을 더 한다면 네. 상당히 승리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성환의 직접 돌파 레이업 두 점 성공시켰습니다. 네. 중앙 입장에서는 뭐 파울 작전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커닝 플레이가 성공하지 않고 곽동기가 집어넣습니다. 14대 56으로 8점 차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원 네.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남은 시간 4초 2초 이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65대 56으로 상명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네. 저희 또 이제 수훈 그 승리팀 감독과 수훈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